자, 대표팀 27명의 우리 또 태극 전사들이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 많이 뽑았어요. 많아서 한 명이 더 늘었네. 뭔가 원정에 대한 그런 대비책 이런 것 중에 일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백승호, 김진수 이 두 선수가 다시 대표팀에 복귀했다는 거. 지금 전북에서 폼 좋은 선수를 뽑으라 그러면은 백승호, 김진수니까. 그러네. 안 뽑은 거 뽑아야죠. 안 뽑으면 이상했죠. 네. 백승호는 손준호 대신 들어온 것 같고 손준호가 이제 빠졌으니까 뭐 자간 격리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김진수는 이기재 네. 대신 지금 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아 뭐 어쨌든 두 선수 폼이 굉장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뽑혔다고 보고 나머지 선수들 네, 좀 아직도 좀 의아한 건 27명이나 뽑으면서 명단이 더 늘었지만 물론 골키퍼가 이제 뭐 원정에 대비해서 4명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공격수는 2명이야. 황의조, 조규성. 조규성. 난 여기서 한 주민규 정도 한 명 더 추가됐으면 어떨까. 박스 안에서 그냥 해결사 본능이 그냥 딱 있는 주민규가 그냥 딱 그냥 이란 그 아자디 스타즘 골방을 그냥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인데 벤처 감독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. 아쉽습니다. 아쉽지? 네, 남아 이런 게 아니지? 아쉬워. 아, 아쉬워. 이거는 가장 큰 아쉬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만약에 시리아랑 이란을 붙는데, 게임이 뭐, 괜찮으면은, 잘 되면은 이게 묻힐 수 있는 얘기인데, 그치. 이게 또, 잘못돼 버리면은, 이 문제부터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. 오르지. 네. 예를 들어, 황의조가, 지난번에도, 거의 뭐냐, 한국 왔다가, 돌아갔을 때, 보르도에서 살짝 안 좋았잖아. 부상의 그런 여파가 있었잖아. 이번에 약간 뭐 황의조가 또 손흥민이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삐끗했다고 보면 조규성이 이제 원톱 나와야 되는 두 경기를 책임져야 되는데 중앙수비에 다섯 명 뽑았죠. 김영건, 김민재, 박지숙, 경원 그리고 정승현까지 다 잘하는 선수 맞아요. 네 명 만약에 이렇게 다섯 명 뽑았는데 여기서 네 명을 뽑고 한 자리를 공격 최전방 줬으면 어땠을까. 그러니까 네. 아니면 28명을 뽑아서 한 자리에서 놨으면 어땠을까. 그러니까 왜 굳이. 그리고 센터백은 사실 우리가 최근 벤투어에서 안 바꾸죠. 김민재, 김영건 외에는 사실 거의 뛴 적이 없는 물론 뭐 훈련 파트너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섯 명이나 뽑을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? 공격수가 두 명인 반면에 중앙수비 다섯 명 뽑았으면은 그냥 한 자리 뭐 28명 맞춰가지고 저는 최전방도 세 명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. 자, 골키퍼가 4명이 됐는데 이제 송범근 선수가 추가가 됐어요. 근데 벤투 감독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뭐 이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겨도 그 안에서 선수들이 뭐 아파서 부상당하고 뭐 코로나 때 빠져도 무조건 이제 선수단은 11명은 내야 되고 뭐 18명 그 선수까지 무조건 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골키퍼까지 좀 뽑았다. 울산의 주현우, 전북의 송범근 예. 다 뽑힐만 합니다 저는. 뭐 최고 골키퍼들이니까 뽑힐만 한데 아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. 그럼 최전방에는 지금 K리그 공동 득점 선두에 있는 주민규 선수는 골을 가장 그렇게 많이 넣고 있는데 그 5위라 그런가 보지 뭐. 팀이 5위라서 그런가 보네. 아쉽습니다. 참 그런 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우리. 아 좀 주민규가 아니어도 아 저는 계속 여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. 아, 좀 약해. 물론 황의조라는 우리 또 스타 선수가 있지만 조금 불안하지. 약한 것보다는 두 명을 갖고 있는 옵션이라 세 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옵션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 보인다는 거 선수층 자체가 그렇지 선수층은 좀 약해 보이죠. 불안하지 좀. 그런 변수가 있어서 골키퍼는 4명을 뽑았는데 그럼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 가는 공격진은 왜 손흥민을 탑으로 올리려고 그러나? 뭐 황희찬 선수가 탑을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옵션이고? 네. 아 답답하네 진짜. 자 또 그러면은 중원에 뭐 정우영, 백승호, 황인범까지 이제 수병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런 선수고 아 2선은 정말 흘러 넘치네 우리가 지금. 와 이재성, 이동경, 권창훈, 손흥민, 황희찬, 송민규, 이동준, 나상호. 와. 아 저는 다 좋아요. 골키퍼, 후배, 수비형, 공격형, 미들, 윙포드 전방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? 여기가 문제네 지금. 아 그러면은 뭐
손흥민이나 황희찬 올라가야지 뭐. 그거 생각하고 뭐 뽑은 것 같은데. 대표팀의 향후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10월 7일 목요일 일단 시리와와의 홈경기,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2일 화요일, 죽음의 또 이란 원정인데, 이란은 뭐 한 만 명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. 그러니까요. 우리나라에서 하는 홈게임 시리아전, 팬분들이 운동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을 받고 또 시리아 선수들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, 그것도 육성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.